그 프랭크 비올라라는 분이 쓴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1세기 교회가 갖고 있던 이 관계 중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책 머리말에서 할 밀러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제 그 책 전체를 그 요약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으로 인식된다. 현대 교회의 제도적 형태와 1세기 교회의 관계적 형태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여기 보니까 1세기 교회를 그 관계적 형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날의 현대 교회를 제도적 형태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뭐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서 묘사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다 관계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또 하나님의 가족, 이 전부 다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 교회의 특징은 다 이런 관계적 형태였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책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불쑥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교제라는 뜻을 가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가 그 내용을 다루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나오는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성도들 상호 간에 이 교제, 코이노니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사용된 그 교제라는 뜻을 가진 코이노니아가 어떤 성격을 가진 교제인지를 바로 그 다음 43절, 44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자, 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나오는 통용이라는 단어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이 교제라는 이 단어의 코이노니아가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거랑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교제는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날 요만큼 사랑해주는 만큼 나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래적인 성격을 가진 거라면 지금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여기 쓸 때 세상에서 말하는 친교랑은 좀 다른 형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또 있는데요. 그 사도신경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그 사도신경을 안 해오면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할 만큼 소중히 여기던 그 신경, 그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딸랑 일주일에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내 신앙인으로 의무를 다했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그 코이노니아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저는 개척 초기에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던 그때 분당 우리 교회는요, 글자 그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하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구현되던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주일날 예배가 11시 예배 딱 한 번이었습니다. 딱 예배 한 번이니까, 아, 두 번이었네요. 9시에 한 번, 11시에 한 번. 9시에는요, 중고등부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가지고 9시 예배 때는 쉽게 이제 중고등부 애들에게 설교하고 11시 어른들에게는 또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어른들을 위한 예배는 한 번이 맞습니다. 뒤에 뭘 또 해야 되는 게 없다가 보니까요, 쫓기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뒤에 찬양하고 기도가 막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예배를 막 1시간 40분 좀 열받으면 막 2시간씩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막 찬양 시큰 부르고 기도 막 시큰 하고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면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몇 분 가시는 분 빼고는요, 거의 대부분이 또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뭐 반찬 이런 게 한두 개씩 다 좀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막 이 큰 그릇에다가 갖고 온 거 다 넣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눠 먹고,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코이노니아가. 그랬는데 이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배 끝나면 빨리빨리 차 빼고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그 다음 부서가 예배를 드리죠.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요, 정말 소중한 그 무엇을 잃고 있다고,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보루처럼 하나 있는 게, 그게 저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한 7명, 8명, 많으면 한 10명, 이렇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저희는 그렇게 다락방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정말 이게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 모임을 저희가 가지는데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제목이 소중한 다락방, 이게 이제 왜 이런 글을 올렸냐 보니까요, 이제 방학이에요. 종강 모임을 이제 어제 가지고 이제 한 달 반 이제 다락방을 못 가잖아요. 그런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소중한 다락방 이런 제목으로요. 거기 보니까요, 지난 학기에 그 다락방에 완전히 처음 예수 믿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주일에는 또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도 못 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나가본 적이 없고, 그 금요일 날 다락방에만 이제 나갔던 그 초신자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종강을 하면서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글을 퍼가지고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신자가 쓴 단체 카톡방에 쓴 글이에요. 올 초에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의 병을 겪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고통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친구들, 심지어 남편과도 나눌 수 없어 더 외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이 흔들리고 저희 가정도 흔들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참 많은 좌절과 자책을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답니다. 이 표현 안에 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인지 자기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던 상황인데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렇게 지쳐서 쓰러질 무렵이 제가 다락방을 만난 늦여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말씀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저는 저도 모르게 조금씩 회복이 되었나 봅니다 너무나 무거운 제 짐을 저도 벗어던지고 싶었던 제 짐을 아무런 조건이나 편견 없이 나누어 져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와 아픈 아이를 위해 여러분이 해주신 기도와 나눔들이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답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초대교회의 그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교회도 안 나가는 한 자매님을 놓고 그 아픈 아이를 놓고 그 무거운 짐, 자기 스스로도 집어던지고 싶은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고 표현하는 그 다락방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코이노니아가 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메일로 자기 교구 안에서 지금 다락방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요 얼마나 많은 가슴 따뜻한 아름다운 사례들을 저게 보내주는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관점으로 이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네 가지 요소들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다락방 모임을 위한 네 가지 요소 중에 첫째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나오는 터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기초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말씀 그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교회나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저나 여러분 각자는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씀이 그 중심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여러분 저 구절을 보니까 좀 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보통 주의 말씀은 읽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기 보니까 주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얻어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막 살이 디룩디룩 찌고 그것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예레미야 15장 16절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눈 씻고 봐도 이놈의 세상 이게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그저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어떡합니까?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면에
이게 뭐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영혼의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말씀을 얻어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얻어먹어야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 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님 한 분이요, 자기 그 교구에 어느 여성도님을 칭찬을 하면서 그 게시판을 글을 보내왔는데 이메일이에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자분이 막 그 전문직에 계시는 분인데 막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서 다락방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때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일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이며 자신은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다락방에 가서 그 사랑하는 동료 성도들, 순원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그 자기 표현으로 화장실도 참고 화장실 가는 것도 참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갈망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요. 사실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 이제 들려지면 어떡합니까? 들려진 그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내려고 이제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독자로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금요일 날 이제 다락방이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모여서 자기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곳이 그게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요, 그 다락방이나 우리 청년들 그 GBS 같은데 나오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예습 안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나가면서 예습도 안 하고 가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자리를 잡겠냐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이 이 말씀, 이 말씀이 살아. 그래서 다락방에만 가면은 우리 청년부 GBS 같은 성경 공부에만 가면은 말씀을 얻어먹는 역사가, 말씀을 얻어먹는 일이 일어나므로 내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 모임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다락방 모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모퉁이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에 기준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그 기준이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저 교회가 이단이냐 정통적인 건강한 교회냐를 구분하는 잣대는 항상 두 가지예요. 그 교회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가? 막 다락방이 막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막 순장님이 그냥 막 걸핏하면 어디 비싼 데 데리고 가가지고 뭐 사주고 막 그래 분위기 좋아도요, 그 다락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시질 않는다면 그 다락방은 해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무슨 그게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임이겠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은요, 예수님이 중심에 서 계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으로 회복하고 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 상호 간의 긴밀한 연결, 이게 건강한 다락방의 조건이에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해가지고 그 축을 중심으로 성도 상호 간에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긴밀한 연결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같은 이런 소그룹에서요, 어떤 탁월한 어떤 사람이 전체를 주도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더 똑똑한 놈도 없고 덜 똑똑한 놈도 없고 더 중요한 사람도 없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고, 그냥 에베소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서로가 긴밀하게 연결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게 다락방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순장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인정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순장님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장님은 사회자 역할이나 하는 거예요. 그저께도요 어떤 그 다락방 나가는 그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두 분은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다락방을 옮겼는데 옛날 그 순장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못 잊어하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순장님은요 자기가 뭐 말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래요. 이분은 자기가 말을 하는 대신에 그 참석한 분들이 고루고루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딱 몇 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부도 저 GBS 지도자들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어른들 다락방 순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말씀 많이 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상호 긴밀한 연결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모든 그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인정하고 연결해 나가도록. 마지막 네 번째로요, 건강한 다락방 소그룹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도 배척하지 않은 관용. 제가요 다른 표현을 아무리 생각해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방인이라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겼는데요, 이방인도 배척하지 않는 관용,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22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나오는 너희가 이방인이거든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출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락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방인들 자신들이 건축물의 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14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이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이렇게 담을 쌓으면서 마음을 그냥 쌓아가던 사람들 그 담을 허무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기를 사람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은요, 왜 저 이방인들이 필요했는지 아느냐고, 저것들 왜 태어났는지 아느냐고, 저것들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이렇게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 남을 무시하던 인간들이 그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면에 들어가니까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이걸로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제자를 닮아서 나와 너 사이에 담을 허무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나는 자꾸 담을 쌓는 사람인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요,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남, 호남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억장이 무너질 정도예요. 그렇게 그냥 담을 쌓기 좋아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그쪽에서 저를 낳으셨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이 호남 분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부교역자를 이렇게 모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닌데요, 어느 날 우연히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출신지를 점검을 해봤더니요, 전라도 출신이 60%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뽑은 거 아닙니다. 근데 무의식 속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1년에 한 교회씩 분리개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분리개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어느 날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우연히 봤더니요, 분당 우리 개척교회 1호, 2호, 3호 부교역자들이 다 전라도 출신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무슨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까?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퉁이 돌 대신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여러분이 나와 너 사이에 오해와 불신의 담을 허무는 역할을 주로 하십니까? 자꾸 오해와 불신의 담을 쌓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 아니면요, 우리는 이방인도 배척하지 않는 관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요, 아는 후배 목사님에게 메일이 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걸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보여줬더니 또 우리 집사람도 또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몇 갈래로 제가 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후배 목사님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분석을 해 주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불리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안디옥 교회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을까?
그 목사님의 분석이 참 제게 와닿았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예배나 성찬, 성경 공부나 세례 또는 구제와 세상의 칭송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때에도 이미 있었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교회 때에도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고 다양한 교회의 모습도 드러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모습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면 처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유대인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헬라인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에 있더란 말입니다. 이사야는 사자들과 양들이 함께 뛰노는 공동체를 꿈꾸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물고 한 세 사람으로 지어심을 받고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동호회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모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진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끼리끼리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부자들끼리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이런 끼리끼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그대로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차별이 있다면 처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있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이런 그 분석의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목사님은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요. 제가 그 글을 보니까 그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가 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린 마음에 그 불평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 아버지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목사님처럼 목회하지 않나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맨날 싸우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의 20대까지의 기도 제목은 다른 교회로 옮기게 해주세요 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를 한없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은 다 은혜 충만히 누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매일같이 누릴 텐데 하면서요. 어린 시절에 목사 아들로서 뭐 할 수 있는 불평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 목회를 은퇴하실 때였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게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당신이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좋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목회 열매도 없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목회 열매가 없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 목회 열매잖아요. 제가 좋은 열매 맺는 목사가 될게요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 그 다음 요 짧은 문장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선한 목자의 특징은 천사들의 모임 관로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사랑의 교회같이 좋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관로하고 매주 싸우던 우리 아버지 교회 같은 곳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특징, 지금 이 초점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천사들의 모임, 관로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사랑의 교회같이 좋은 교회에만 가 계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관로하고 매주 싸우던 우리 아버지 교회 같은 곳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 아들, 목사 아들로서 이 목사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포인트가 뭐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어릴 때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맨날 싸움실이라 하는 질 나쁜 어떤 어른들, 도대체 교회가 커지를 못하고 숫자가 작은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 보이니까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버지의 무능함을 원망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성숙해지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무엇, 눈에 보이는 그 저질스러운 인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어떻게 변했다고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옥하는 목사님같이 목회자라는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엄청난 그 교회에만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맨날 싸움질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도 절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교회라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답게 성숙하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목사님의 이거 메일을 읽는데요, 자꾸 제 머리에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서 힘든 가정 몇 가지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가정들은요,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니라고, 우리 가정에서는 절대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가정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이런 가슴 아픈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왜 그분들이 떠올랐을까요? 비록 육신의 부모가, 비록 남편이, 비록 아내가 좋은 양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아까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제대로 씻지도 않아가지고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맨날 그냥 교회 이름 안에 싸움질이나 하는 그런 양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영안을 열고 보면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이런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이 모인 우리 가정이라고 떠나질 않으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더러운 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난 더러운 양이라고.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마음에 쏙 드는 일 잘하는, 헌금 많이 하는 깔끔하고 깨끗한 성숙한 그런 양들의 내면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럽고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순종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양들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래서 우리겐 좋은 교회야.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분,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신사적인 사람이 많은지 알아? 우린 싸우는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린 좋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 교회에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 선한 목자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은요, 그저 자기 생활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과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전혀 그것 때문에 갈등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과시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는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락방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가정에서 평수 넓은 분들만 가정을 오픈하고 평수 작은 집은 어디 카페에서 만나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반 인도할 때 평수를 까먹었어. 11평이든가 12평이든가 목사님 너무 방이 작아가지고 우리 훈련받는 분들 다 앉지도 못합니다.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어디서 하긴요, 집사님이 집에서 해야죠. 그날 서서 모였습니다. 앉고 서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사야가 꾸었던 꿈처럼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뒹굴고 그런 일을 꿈을 꾸자는 것, 꿈을 꾸자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요, 찬양으로요, 이 찬양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중등부 수련회 그 어린 코올리기 같은 중학생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진심으로 부둥켜 안고 축복하며 눈물을 닦아주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애들은 되는데 어른은 안 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하고 그가 가진 어떤 조건, 그가 가진 어떤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그 존재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자녀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자기 아빠가 목회를 하시는데 왜 욱하는 목사님처럼 목회를 못하느냐고,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렇게 작은 교회, 맨날 그냥 싸움 지리라는 교회,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떠날까, 그 어릴 때 그게 그 목사님 생각의 중심이었는데 생각이 왜 바뀌었습니까? 아버지가 미안해가지고 은퇴하시면서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아빠가 왜 실패한 거냐고. 오늘 여러분은 도대체 뭐가 여러분 삶의 기준이고 중심이세요? 그 젊은 목사님 매일의 더럽고 이기적인 양들의 모임 관로하고 매주 싸우던 우리 아버지 교회 같은 곳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선한 목자의 특징을 내가 알고부터 여러분은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이 후렴 가사를 우리 중학교 애들과 부르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마지막 가사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씻지도 않아가지고 더럽고 냄새나고 순종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그런 초라하게 짝이 없는 양 같은 저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56년 7년 동안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딱 이 메시지예요. 나는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 우리 후렴부터 한 번 더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가졌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때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 기대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후렴부터 찬양할 때 성령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면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낙심하고 상심한 형제라 자매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그를 떠나지 않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그에게 깨우쳐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우리 주님 공동체 주인 되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다락방을 통해 소그룹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그룹 중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교회와 소그룹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것,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낫게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방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잘 모르는 자들 그냥 여자들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모임이라 막혀진 모든 답들이 허물어지고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방과 주님의 속으로게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친밀한 문제가 일어나는 속으로게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로 원합니다.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순종하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들 내버려두고 떠나시는 목자가 아니라 그런 그들일수록 더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 안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우리 서로서로가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부자라서 어시되는 사람도 없고 가난해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도 없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연결하며 하나 되어 나가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우리 1절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과 그의 영광 나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싸도 아무 근심도 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